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핸드폰 했지, 핸드폰 영상을 했는데, 전 시간에 이거 안 들었죠? 전 시간에 참지 않았지, 거기. 그러니까 모르지. 핸드폰 우리가 전 시간에 한게 뭐냐면은 고급 기기보다도 간단하게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잘 찍으면 좋은 화질로 해서 좋은 저거를 쓸수 있다. 그 얘기야 이게. 뭐 보통 예전에는 720p 아래로 AVI나 이런 걸로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720p나 UHD나 1OLED 4K까지 찍을 수가 있고 앞으로는 8K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이제 메모리 용량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메모리 용량을 큰걸 사가지고 쓸수 있으면 좋다. 그 얘기고 항상 찍을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 상이 틀어지니까 안 흔들리게 찍고 찍을 때는 빛의 흐름을 잘 봐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찍으면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타임랩스와 하이퍼랩스. 타임랩스는 한 장면을 갖다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찍을 때막 구름이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타임랩스라고 하고 움직이면서 찍어도 되고 뭐 별자리라든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이런 용도가 있다는 거. 전주에 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는 내가 설명을 안 할게. 그리고 하이퍼랩스는 한 피사체를 다가가면서 100장이고 1000장이고 찍어가지고 붙이면 요런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변한다고. 이거 다 핸드폰으로 넘겨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이게 사진 영상이라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100장, 1000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떠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할수 있고. 이쪽 영상을 보면 우리가 보통 TV를 보거나 뭐할 때도 이런 영상을 많이 볼 거야. 빨리 움직이는. 시간이 짧을 때, 이럴 때 하이퍼랩스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돌려가지고 하는데,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려, 이게. 특정 물체를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움직이면서 찍으면 좀더 감각적인 여행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랩스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많이 카피하지 말고 자기가 독창적 있게 찍어가지고 집에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스마트폰의 장점하고 단점은 뭐야? 휴대성이 좋잖아.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 비싼 카메라 큰거 가지고 여행 다닐 수는 없잖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단 사진은 화질이 안 좋다는 거.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안 좋고. 자, 우리가 핸드폰을, 휴대성이 좋다는 게 문짝에다 매달아 놓고 움직여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냉장고 안에다 놓고 문을 열면서 나를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비닐랩에다 넣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웹이랑 큰 카메라는 냉장고 속에다 넣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다가 잘 맞춰놓고 핸드폰 문 여는 그 장면이 필요하다 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할 때 그렇게 같이 편집하면 되고, 물 속에다가 핸드폰을 방수가 요즘은 되잖아. 방수가 안 되면은 비닐랩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물 속에다 넣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샤워, 이 세수하는 것도. 그런 휴대성이 편해가지고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은 핸드폰은 센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빛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약해. 그럼 어떻게 돼?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 뭐가 생겨?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 검은 점들이 반짝반짝반짝 생긴다든가 이런 저기가 많아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ISO를 너무 높이면은 사진 화질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검게 찍어도 무방하다는 거. 검게 찍어도 멋있게 나와, 사진이. 그러니까 굳이 ISO를 높여가지고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내에서 찍어도 빛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빛이 어디로 가나 그걸 잘 보고 찍으면 굉장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걸 보면 모니터인데 이게 결국에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720p 영화를 다운받을 때 뭐 컴퓨터가 안 좋다 그러면 450p를 영화를 다운받아서 봐야 되고, 요즘 뭐 좋은 컴퓨터다 하면 1080p 받아도 잘 돌아가요 이게. 근데 만에 하나 내 컴퓨터가 올드원이다 그러면 보통 수준으로 해서 720p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걸 SD라고 그래, SD. 그 다음에 HD 하면 1080p 이상 고화질이고, 그 다음에 Full HD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그냥 모든 게 Full HD. 그리고 이제 작은 사이즈보다 자꾸 이게 화질이 늘어감에 따라서 4K UHD, QHD. 요즘은 제일 QHD 많이 쓰죠, 집에 TV. 2차에.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을 우리가 봤을 때 크롭바디냐 풀바디냐 차이야 이게. 결국에는 작게 보이는 것과 크게 보이는 것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요즘 나온 UHD 그리고 앞으로 나올 4K는 더 커져 이게 화질이. 그러면 화질이 커지면 어떻게 돼?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볼 때는 메모리가 그다지 차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집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되고 돌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가 빨리 하드드라이버가 꽉 찬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그러면 1TB 가지고도 부족하지 나중에. 요즘 막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720p짜리 하나를 다운받으면 1.2기가 정도 될 거예요. 좀 큰 영화는 2기가 정도. 근데 1OLP는 3기가 이상이네. 3기가 더블. 3기가. 근데 어느 1OLP는 6기가가 되는 게 있어요. 고화질. 여기는 프레임이 30이고 여기는 60짜리가 있어요. 이게 틀려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는 거고, 이건 좀 부드럽게 돌아가고, 그래서 자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올드원이다 그러면 낮은 화질로 다운받아서 봐야 잘 돌아가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뭐 내 인터넷 뭐 저거 할 필요 없이 작은 뭐 450p나 720p를 보면은 잘 돌아가요, 컴퓨터가. 뭐 화질이야 뭐 조금 낮으면 어때, 그냥 보고 버리는 건데 결국에. 그러니까 영수증 받을 때 항상 720p나 450p를 받아가지고 보면 컴퓨터가 잘 돌아가요.
개념 아시겠죠 이거? 자꾸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화면이 커진다는 거. 저 이거 만들이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커피 만들이라고 그래서 또 카피까지 하다가 여기 다 만들. 여러분 교재. 우리는 교재 때는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카페에다 여기다 놔뒀어요. 이거 보나? 예? 가져가면 안 되지. 항상 와서 봐야지.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찍는, 아니,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도 돼. 나중에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영상은, 일단 영상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기가 우선이니까, 이제 뭐, 이거 끝나면은 그냥 바로 영상이 이제 실기였는데,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고화질로 찍어가지고 720p로 빼면 화질이 좋아요. 근데, 작은 걸 찍었는데 큰 화질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지겠죠? 사진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화질로 찍어서 720p나 450p로 빼면 화질이 좋은데 작은 거에서 찍어가지고 큰 걸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아 이거 좀 크게 빼야겠다 집에다 걸어놓게. 그러면 그 나와야 안 나오지. 깨져요. 그래서 전문 카메라가 필요한 거고 그 장단점이 있어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봐봐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찍겠다는 거 그거뿐이지. 그거 봐가지고 안 나타나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 딱 물어놓고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항상 벽에다가 내 몸을 기대고 안 움직여 찍는다든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진을 무지 잘 찍어요. 숨을 딱 멈춰가지고 딱 찍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손 흔들려가면서 딱 찍었다 집에 가서 보면 사진이 완전히 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찍을 때는 딱 스탑하고 찍으라고. 근데 이제 비트 보통 우리 핸드폰에는 세팅에 보면은 비트레이가 없어요. 비트레이가 이제 고화질로 해가지고 찍고 이 저거 프로그램인데 이 비트레이를 적으려면 이 프로그램을 사든지 아니면 공짜로 주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필믹 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렇게 4K 자기가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고화질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보통 우리가 찍는 데는 핸드폰 보통 기본적인 세팅이 풀 HD하고 4K까지 4K 있나요? 지금? 신제품에 있어요? 네. 네. 그 이상 것이 없으면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깔면 더 고화질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4K. 자기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비트레이라는 게 뭔가 거기 보시면 거기도 있어요. 중국에서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자기 그릇을 가져오면 커피를 공짜로 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보세요. 저기 짬뽕 그릇하고 냄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줄 서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수대야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용량이 커야 용량이 결국에 용량이에요. 용량이 큰 저기가 낫겠어요? 이 조그마한 게 낫겠어요? 용량이 큰 그릇이 훨씬 화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면 무슨 결과를 얻냐면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많이 차고 고용량을 찍을 때에는 배터리 손실이 빨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용량을 찍을 때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대신 화질은 굉장히 좋아요. 그 차이에 이게 비트레이. 핸드폰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핸드폰을 자꾸 만지고 해가지고 찍어봐야 돼요. 뭐 구도야 뭐 어떻든 간에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이것을 많이 자기가 늘 수가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본 사람들이 그 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늘어요, 사진도. 영상을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짜로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알려주고 했는데 이 전문 프로그램 중에서도 괜찮은 싸고 괜찮은 프로그램이 파워디렉터예요. 간편하게 쓸 수 있고 간편하게 사진이며 영상이며 모든 걸 제작할 수 있는 게 파워디렉터인데 15까지도 공짜 줄 거예요. 지금 이 파워디렉터.com에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넘버 있어요. 그냥 넣으면 봐도 돼요. 안 그러면 처음 나올 때는 129불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을 한 6, 7개월 있다가 살 때에는 한 50불 정도만 살 거예요, 이게. 근데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옛날 12버전이나 13버전, 15버전 내가 지금까지 17버전까지 지금 나와서 다 사봤는데 똑같아요. 전체가 다 똑같아요. 단지 예전에 11버전하고 14버전하고 틀린 이유가 크로마키가 들어있다는 거. 크로마키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여기서 배우는데 크로마키 그거 하는 것과 요즘 나온 것은 360도 찍을 수 있는 360이 들어있다는 거. 그런 차이지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공짜로 받아서 써도 충분하고 저쪽 우측 컴퓨터 속에 가보면 이 프로그램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넣어도 되고 USB 꽂아가지고 없으면 얘기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파워디렉트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 이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 바로 이 것이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이런 쪽을 맥을 쓰시는 분은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프리미어. 보통적인 대명사가 프리미어예요. 프리미어. 아도비에서 나오는 프리미어가 영상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최고 강자예요. 그 대신 컴퓨터가 좀 힘들게 돌아요. 좋은 프로그램 컴퓨터가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무겁게 돌아간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가스나 프리미어는 지금 방금 요거보다도 파워디렉터보다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근데 이 파워디렉터를 공부 이것을 조금 아시면 들어가 보면 아 이게 이거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이게 좋은 점이고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을 잡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파워디렉터만 할 수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해요. 내가 스킨케어를 샵을 하는데 그걸 영상을 찍어서 방송국에 내야 되겠다 하면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서 줄 수가 있다. 굳이 프리미어까지는 손 안 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워디렉터 뭐 아무 버전이고 써도 웬만한 건 다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최근 16버전이 작년 거니까 지금 17버전까지 나와가지고 360까지 쓸 수 있다는 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이 칸이 있는데 영상을 넣는데 뭐 자막 효과를 넣는데 여기에 다 안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서 보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파일 여기 이 클릭을 해가지고 가서 사진 있는 데에서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쭉 배열을 하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진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파워 디렉터를 해보지 않으면 이걸로 죽으라고 설명해도 몰라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영상을 굴 때 여기에 와가지고 제작을 누르면 여기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D로 만들 거냐 2D인데 3D로는 거의 안 만들으니까 뭐 안경 쓰고 볼 일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2D로 만드는데 보통 이 MPG 여기 후어로 들어가면 720p나 뭐 1080p나 UHD나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여기서 초이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세이브 할 건가 하고 시작을 누르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 것이 빠르다. 요즘 신형이다 하면은 시간이 줄어들고 옛날 구닥다리 가지고 하면 시장을 보러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러고 천천히 오면 얘가 다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하나 좋은 점이 막 하다가 컴퓨터가 견디지 못하고 셧다운 됐을 때 그 셧다운 된 데까지는 얘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어쩔 때는 이런 고무 같은 캐릭터 발치를 쳤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얘는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딱 나가도 다시 들어가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 최근 것만 없어지지 보통 요 세팅에 가보면 여기 별표 이거 누르고 세팅에 가보면 10분마다 세이브를 할 거냐 뭐 자기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 5분마다 세이브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가끔가다 세이브를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게 위험하니까 튕겨져 나가니까 컴퓨터 지금 영상을 이제 넣으면 요식으로 나오는데 위는 영상이나 사진이고 밑에는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음성도 이 부분에 가서는 이걸 높이면 소리가 커지고 아래로 줄이면 줄여져요. 그러면 줄여놓으면은 거기다가 다음에 다시 또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는 배경음악을 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음악을 자꾸 들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깔 수 있는 음악을 나중에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음악 찾는 거예요. 이게 음악 찾는 거 어느 음악을 넣을 것인지 여기에 따른 음악을 그 주제에 따른 음악을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음악을 자꾸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듣고 기억했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음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영상을 하려면. 그리고 크로마키는 이렇게 따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초록색 바탕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뒷배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크로마키 기법이에요. 근데 요 자체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못 썼는데 어제 누가 버린 것 같다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키면 이렇게 나와요. 파워 디렉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어느 걸로 할 것인지, 16대 9가 있고, 4대 3이 있고, 9대 16이 있어요. 이게 메뉴예요. 자, 그러면 4대 3이라고 하면 요만한 사이즈예요. 예전에 우리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이 HD 나오기 전에 TV 있죠? 그게 4:3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 근데 지금은 역풍돼 있죠, 이게. 4:3 사이즈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6:9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최대 편집 기능이 있고, 간편이 있고, 360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초이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간편 편집 기능 가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 편집 기능에 보통 들어가가지고 편집을 해요. 지금 이게 완전하게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화이를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코너에 보면 이게 화이를 불러오는데 여기가. 완전 충돌해.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진을 가져오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뭐 비샵 사진을 넣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어디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여기서 불러드리면 돼요. 그냥 지금 사진을 불려드린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자기가 초이스 하고 싶으면 초이스에서 넣으면 되고 아니면 통째로 넣어도 되고 그건 자기 이제 초이스인데 보통적으로 그냥 뭐 순서대로 뭐 그냥 넣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요. 지금 아무데나 와도 들어가요. 그죠?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스피커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영상 음악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해보면 쉬워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아, 알겠다, 대충 알겠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가가지고 영상을 뭐 자기 어른 아이들 뭐 노는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손 찍고 발 찍고 해가지고 갖다 아무데나 넣고 싶은 데다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믹스해 사진하고 영상하고 믹스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 사진을 뭐 내가 어디 비샵에 갔는데 몇월 며칠 날 갔다 하고 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고 이거 뭐 글씨가 날아다니고 뭐 하는 거 여기 무지 많아요.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걸 넣을 건지 이렇게 가서 눌러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본 문자로.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림을 갖다 놓고 쓰면 돼요.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상은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운데 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집근처를 찍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어느 식당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 입구를 가서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앞에 가서 바짝 가서 한번 찍고, 그러면 영상이 멀리서부터 그 집을 피사체를 갖다가 쫙 오면서 문을 딱 열게 시키는 이제 스테이지를 넣으면 문이 그 집이 반대로 딱 좁혀지면서 열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인트로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얼만큼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영상이 무난하게 가야지 갑자기 가다 툭 끊긴다든가 막 한참 가고 있는데 여기서 툭 끊어져 가지고 해피엔딩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이렇게 스토리 있게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영상은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을 영상을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영화 보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울고 닦고 웃겠다 울렸다 하니까 이 음악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됐다 안 됐다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항상 음악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는 오디오 믹싱 룸도 있고 뭐 여기 많아요. 여기는 이제 장면 변환할 때 아까 얘기했죠. 식당 들어갈 때 막 딱 이게 그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대립해 보면 여기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가 플레이를 해보면 갈라지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을 커팅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싹 변환시키고 이런 것은 이렇게 모자이크 스타일로 가고 요런 식으로. 저게 후테이지 사이사이 저거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게 또 있어요. 그 장면에 막 불을 나게 한다든가 집어넣고 싶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뭐 눈 오게도 하고 요런 식도 있고 음악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자기가 그 밑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 놓으면 이 에리아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요마직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마직 하겠다 하면 그걸 늘려주면 돼요. 그냥 기준으로 늘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사람이 이런 데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뒷모습 저 멀리 가는 것도 뒤에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넣으면 뭐 이런 거 날아다니고 하면 멋있어요. 그것도 꼭 앞에서만 찍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 파워 디렉터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뭐 애들 거 영상을 뭐 사진을 찍었건 영상을 찍었건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옷을 입고 찍었는데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나 마찬가지예요.
벽에다가 파란 칠 해놓던가 아니면 이 종이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크로마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옷도 갖다 구비해놓고 모자도 잔뜩 갖다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인데 이거 두 배 정도 돼요. 여기는 작게 보이던데 두 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옷을 입고 이렇게 찍어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거기서 찍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그린 이 초록색이어야 돼요. 먼저 사진을 찍은 후에 지금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돼요. 요세미티 위에다도 날 갖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어? 마음대로 만약에 내가 인도 요가학을 여러분한테 가르친다고 칠 때 뉴욕에 가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인도 집 배경에 산 같은 데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든가 할 때 멋있게 찍어가지고 갔다가 이런 데다 갔다 사람을 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마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볼 때 일기예보 할 때 있죠. 일기예보 할 때 뒤에 뭐 눈 내리고 그게 다 크로마키 작업이에요. 똑같은 이 블루스크린.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그 시장 같은 데 이런 거 영화 찍을 때 다 크로마키 작업이에요, 그게. 옆부분 그걸 갖다가 예전에 찍었던 필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술 마시고 가가지고도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이게 바로 크로마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도 크롬바퀴 작업을 다 돼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건 클릭만 해주고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그 뒤 배경만.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단 꼭 초록색에서 녹색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저 어디야 구글에서 빼가지고 이걸로 아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코딩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인코딩이나 디코딩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인코딩 디코딩은 디코더는 다운팟 것을 갖다가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운팟이 쓰기가 화일 변환시킨다든가 할 때에는 다운팟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리고 뭐 영상 집에서 볼 때도 곰에서 주는 거 있죠. 뭐 영상 볼 때, 영화 볼 때 뭘로 봐요? 곰 뭐 있죠 한국 거? 예, 곰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는 컴퓨터를 굉장히 무겁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KM 플레이어나 이 초코 플레이어 같은 건 지금은 거의 다운을 안 주는데 이런 것은 코덱이 다 있으면서 굉장히 컴퓨터를 부드럽고 쉽게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KM 플레이어나 이 초코 플레이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가 코덱은 다 있으면서 굉장히 헐겁게 돌아가요. 빨리 돌게 해주고.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꼭 저걸 써요. 그래서 뭐 예전같이 뭐 많이는 지금은 이 회사들이 망해서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해가지고 써요 이걸. 지금 이 파워 디렉터를 이번 코레에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이거 해야 돼. 영상을 대충 아시겠죠 이거. 네. 뭐 실제 와서 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하세요. 프로그램은 줄 테니까. 여기서 듣고 가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파워드레터 강좌인데 한 곳에서 두 명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그 기법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상을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찾아보면 그런 효과라고 굳이 이렇게 안 떠들어도 돼. 그 이런 효과를 이제 영어로는 가비지멘트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동상 편집에 대한 기본. 이 사람이 파워디렉터 한국에 지정해준 전문 강사예요. 이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작업이니까요. 자, 일단 제가 촬영을 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 누워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 두 개를 이제 할 텐데, 이제 원본 영상을 보시면서요 이제 필요 없는 구간을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네. 1번 트랙에서는 제가 누워 있는 구간 요 구간만 일단 잘라내 주겠습니다. 필요한 구간만 이것도 잘라내 주겠죠. 이게 이제 1번 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똑같은 동영상을 2번 트랙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장면만 딱 끊어내겠습니다. 자, 앞부분 필요 없죠? 컨트롤 T 누르시고 앞부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어차피 1번 트랙이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잘라내주면 되겠죠? 뒷부분 어차피 누르니까. 자, 이제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이 맞춰졌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창을 좀 늘려볼게요. 자, 파워 디렉터는 2번 트랙에 있는 동영상의 1번 트랙을 가리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동영상이 위에 있는 동영상을 전부 다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활성화를 꺼주시면은 뒤 동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2번 트랙에 있던 요 동영상에서 제가 요 부분만 보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그 장소를 비추고 있는 거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만 싹 잘라내서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텅 비어있게 되니까 이제 1번 트랙에 있는 동영상이 같이 합성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겠죠? 마스크 가시고 정사각형 마스크 씌워주시고 이동하시고요. 밑에 마스크함 비율 유지죠. 이거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제가 있는 요 부분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마스크가 현재 요 부분에 씌워져 있는 거죠. 요 부분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쉽죠? 2번 동영상에서 2번 동영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뭐 마스크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동일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장소를 찍고 있는 걸 하더라도요, 이게 다릅니다. 색감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색감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티는 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뭐 정교하게 뭐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지지 않는 이상 티는 살짝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최대한 이렇게 사람 모양에 딱 맞도록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패드 반경이죠. 요거를 값을 이렇게 주시면은 패드가 높아지면은 점점 이렇게 흐려지죠. 그래서 패드 값을 좀 올려주시면은 더 좀 자연스럽게 되겠죠. 패드 값을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왜냐하면 끝에 요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한 3 정도? 이 정도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합성이 이제 됐죠. 뭐 사실 이 작업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합성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작업 하실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색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저장을 누르시고 일단 요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디렉터 스위트 버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뉴글루 FX 효과에 그 가비지 매트라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온본 상태로 돌려주겠습니다. 마스크를 끄고요. 이번에는 FX 탭에 있는 효과로 가비지 매트 고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X 그 다음에 모든 컨텐츠 밑에 보시면은 뉴글루 미디어 에센셜 6이 있습니다. 6. 여기 보시면 뉴글루 가비지 매트라고 있죠. 요거를요 끌고 2번 트랙에다가 올려주세요. 바로 그 다음에 효과 누르시고 마스크 표시 누르시고요. 자, 마스크 표시를 누르시면요 현재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말고 밖에 있는 부분은 지금 2번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 이 동영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위 이걸 눌러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파워디렉터 기본 PIP 디자인에서는 마스크가 정사각형 모양밖에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이 가비지 매트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겠죠. 오른쪽 아래 그것도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형된 도형 모양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FX 탭에 있는 요 뉴글루 가비지 매트 이 효과를 사용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드 값을 한 적당히 올려주시고 곡선 값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직선인 것보다 둥그스름한 게 좀 티가 덜 나겠죠. 아무래도 완전히 티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마스크 표시 요거를 체크 버튼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를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물이 되겠고요. 마스크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가비지 매트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거 동영상을 가비지 매트 효과 만들려고 이제 오늘 동영상을 왜 이게 어렵게 보이냐면 중요한 게 아까 그 원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요 제가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지금 제가 두명 굉장히 쉬워요. 두 명 사이가 절대 겹쳐지면 안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게 되면 마스크가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촬영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곡선 기초 강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자동차의 위치 키프레임을 찍어서 한 질문 없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해봐요. 재밌어요.